네, 잘 못 자요. 되게 그 생각도 너무 많고 그 앨범에 대한 거죠. 그 음악에 대한 그런 다 이유 모든 이유는 다 음악인데 앨범 작업만 하다 보니까 식욕도 사실 잘 없고 수면욕도 잘 없고 물욕도 잘 없고 힘들겠다. 심지어 성욕까지 없어져가지고 잠깐만요. 네? 쌍규 씨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 힘들다기보다는 근데 그거 굉장히 좋았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없다라는 거는 잠도 안 자고 뭐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네네 거지. 아예 아무것도 받아 체력이 받아는 진짜 이해가 안 되시다래요. 받아는 진짜 이해가 안 되시다래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는 모든 욕을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뭐 거의 쌍욕 욕도 많이 하고 쌍욕까지 탑재.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뭐 너무 피곤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냥 지금 그 한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여기 그 앨범에 매진해왔기 때문에 아무 진짜 말 많이 야유였어. 네, 네, 제가 원래 한 하셨죠. 원래 한 62kg 정도 나가다가 지금 57kg 지금 57kg. 나랑 너무 적게 나와서 깜짝 놀랐지. 근데 어우야 와 많이 놀란 거 같아. 나 뭐 좀 해주고 싶다 진짜. 심지어 성욕까지 없어져가지고 되게 그렇게 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죽어 지내고 있다고? 네, 죽어가고 있어요.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저렇게 좋아했는데 진짜. 아이는 어떻게 생겨요? 엄마 아빠가 멋있다. 물을 잡고 들어가. 그럼 생긴 거야. 엄마 우리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다이어트 같은 거. 그러면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첫사랑은 내가 고3 때 해봤어. 그럼 그분하고 키스했어요? 아~ 키스도 했고 다이어트도 할 뻔했다. 저게 또 사랑이에요. 어떡해요. 야,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슬프죠. 슬픈 일이 슬프죠. 쌍디가 사이먼 도미닉이 아 재밌다. 아 저 음악이 왜 저래? 어 좀 충격적이 나도. 기침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아 지금 일어나는 것만 한 20분 정도. 아 진짜 고약이라도 한 채 지워주고 싶다 진짜.